안녕하세요. 베이스 연주하는 이진석입니다. 오늘은 베이스 레슨 제2강 기본 리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베이스 연주를 잘하려면 그 연주할 음악의 스타일에 따라 그 리듬의 특징들을 좀잘 이해해야 됩니다. 앞서서 우리는 메트로놈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져야 하는데요. 메트로놈 소리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두 번째 소리가 나오기 직전까지가 한 박자, 즉 4분음표입니다. 첫 번째 소리가 나오고 두 번째 소리가 나오기 직전까지가 한 박자입니다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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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이렇게가 한 박자겠죠? 이렇게가 4분음표입니다. 4분음표를 두 개로 나누면 8분음표, 8분음표를 또 나누면 16분음표가 됩니다. 또 4분음표 두 개를 합치면 두 박, 2분음표입니다. 또 2분음표 두 개를 합치면 네 박, 오음표가 됩니다. 오늘은 오음표, 2분음표, 4분음표, 8분음표, 16분음표 이렇게 다섯 가지를 활용한 기본 리듬 패턴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